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변성조 팀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6초, 8초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일단 요거 열면서 시작이 되는 거고 얘 잡으면 진짜 광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다.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변성조님의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네요. 자 일단은 네. 뭐 오, 왜 보스가 바로 나와? 라고 생각하실 네.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전초전. 그렇습니다. 네, 완전 시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기실에서 아, 이 변승주 팀의 세 명의 선수께서 저희에게 오더니 저에게 과외를 시켜달라. 아, 계속해서. 과외를? 네, 계속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열정이. 이런 열정이 사실은 변승주 팀이 약간 조금 더 타임을 당길 수 있는,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네. 이제 던전에 입장하면서 화차에 탑승을 하게 됐는데 일단 들으셔야 돼요. 네. 저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죠. 스킵이 안 돼요. 왜냐면, 일단은 들으세요. 네, 요 시나리오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RPG류 게임에서 요 스토리라든가 시나리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녹여 있어서 왜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이 화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광차라고 불리고 있네요. 자, 어서 부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광차가 출발을 할 텐데 네. 제일 중요한 점은 캐릭터를 총 4개를 선택을 해서 네. 이게 한 명의 선수가 계속 태그를 해가면서 게임을 오! 잠깐만 이 조합을 생각하고 자 지금 바닥에 깔리고 있는 저 노란색 같은 경우는 네. 광역 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원래 세팅이 되어 있는 캐릭터의 그 팀 세팅이 아닌데 요거를 지금 임선비 선수가 바닥에다가 힐을 깔아줄 수 있는 캐릭터를 세팅을 해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깨보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플레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화차가 누가 결국 때리고 있죠. 그렇죠. 뒤쪽에 있는 동력석이에요. 그래서 동력석을 때리거나 전기로 충전을 하면요 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맞아요.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때릴수록 이 게이지가 차게 되는 거고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 엑셀이에요. 엑셀. 네. 그래서 좀 느리게 가고 싶다 그러면 덜 치시고 만약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게이지를 꽉 채워서 풀로 달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길썬더의 스킬로 일단 네. 일단 가고는 있는데 지금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관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관역들을 지금 맞추고 있어서 분명히 관역 기다려. 관역. 관역! 오! 했어. 이런 관역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화차의 위치를 최대한 보스로 다이렉트 지름길로 내려가겠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을 모두 마치면요. 네. 1, 2층이 스킵됩니다. 아, 그렇죠. 3층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뒤쪽에 계속해서 또 엑셀을 밟고. 야, 왜 저기 타는 거? 그렇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니, 연습을 해오셨나? 네. 연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쪽 이렇게 되면은 지금 뜨뜨뜨뜨님 팀도 지금 보면서 최대한 커팅이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다 마치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그 포지션을 제대로 맞춰주는 거죠. 네. 팀 딜 힐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포지션을 정말 잘 맞춰놨어요.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뭐 표적 하나 맞춘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넷마블 그 담당자분께서 아 이거 인플루언서분들 이거 진짜 30분 내 못 깰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무시하셨네. 실제로 완전 인플루언서분들을 본인 아래로 봤었었는데 지금까지 이거 봤을 때는 얼굴색 완전 시커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우리 넷마블 이거 담당자 맞췄네. 맞췄어. 누가 또 이렇게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보세요. 지금 저걸 못 맞췄을 경우 지금 우와 이거 다 맞추네.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보면 변승진님 보세요. 입술 악문 거 봐. 야 입술을 그렇게 까지 악문해. 우리 지금 집중력을 흐트릴 수가 있긴 한데 아니, 그래야지 뜨뜨뜨 팀에서 약간 좀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더 하라는 거고요. 아 일단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표적을 못 맞출 경우에 지금 네. 구간에 따라서 1층에서 2층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각 층에 있는 몬스터들이 쉽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너무 어려운 몬스터들 진짜 아주 떼거지로 몰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거지요? 떼거지들. 오케이. 야, 진짜 그래서 무조건 맞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오브젝트의 타격 일단은 성공을 해서 사실 저희가 헤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세팅도 좀 있었는데 네. 실력이 그걸 넘어버렸어. 진짜. 네, 약간 좀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뜨뜨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상대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뜨뜨님이 보셨을 때 나쁘지 않네요 진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큰 칭찬은 안 해주네요.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약간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상대니까.
그럴 수 있죠. 아까 하나 놓친 거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뜻뜻 아, 팀이면 이런 거 전혀 아, 저희는 절대 안 놓치죠. 안 놓친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자 일단 광차에서 내리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아, 또 왕이 있는 쪽까지 바로 또 다이렉트로 잘 승차감 좋았습니다 나왔어요. 오. 거의 세단의 승차감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자, MBC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자 방금 전에 오브젝트 같은 것들도 치면서 이제 움직이기는 만들었는데 점프하는 거는 피지컬이거든. 점프 피지컬이야. 못 갔어 못 갔어. 아, 이거 누구야 이거. 변승조. 변승조. 야 변승조 돼야지. 어 너무 움직인다. 야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잘 뛰어야 돼. 잘 뛰어야 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오면 뛰어야 돼. 오면 뛰어야 돼요. 네네. 주선이. 변승조. 죽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저희가 좀 오버했습니다만 죽진 않습니다. 아 뒤에서 넷마블 담당자 웃고 있겠네요. 예, 이거지. 고생해야지 인플루언서 고생해야지. 뜻뜻님 어떻습니까? 아. 저희는 이런 그림을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 벌써 아이고. 사과하시는 거예요? 아, 아. 네. 아니 근데 유라님 이런 그림 보여주실 자신 있으실까요? 아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걸로 학습을 하고 있어요. 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 이게 어찌 보면은 먼저 했다라는 게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오 근데 길도 잘 찾았어? 어, 이 길을 한 번에 찾았어요 사실. 맵도 외우고 왔나요? 네, 아니 뒤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또 연습하면서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길까지 야. 외울 정도는 저는 몰랐는데 왜냐면 담당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길이 어려우실 텐데요. 맞아요.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왕이야! 어? 왕입니다! 벌써 6분 만에! 왕일가. 자 일단은 왕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페르장 광산의 대표적인 몬스터로는 왈커족이랑 골라족이 있는데 설정상 왈커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골라족입니다. 그래서 이 왈커족의 족장인 와랄가를 그렇죠.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와랄가는 사실상 아 뭐 공식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바지 사장 같은 그런 느낌이고 가짜예요. 아 가짜예요. 얘가 진짜가 아니라 이제 진짜는 맨 처음에 나왔었던 약간 그 거미 같이 생겨 있는 네. 뭐 미미 같이 생겨 있는 바로 저 친구가 실제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진보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린 다음에 심연을 아래쪽까지 일단 떨어칩니다. 그 이름하여 롱데드. 자 롱데드, 이 롱데드가 왈커족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진짜 보스로서 이제 계속해서 좀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아 일단 쉽지는 않은데 지금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만피네요. 오 네. 이거는 넷마블 비상인데요. 비상. 비상. 롱데드 다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지금 다른 곳에서 외칠만한 네. 이런 지금 비상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빨리 깨버리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 시간대를 너무나도 단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저희가 생각했던 네. 시간대는 사실상 이제 한 팀당 30분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말씀드려요. 한 팀당 30분으로 봤는데 7분대 롱데드 피 3분의 1 깠거든요. 와 뒤에서 빨리 넷마블 자, 아, 회의해야 됩니다. 회의하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 담당자분 다른 그 컨텐츠 하나 준비해오세요. 왜냐면 지금 바닥에다 힐 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야. 이게 말이 안 돼. 와 네. 이렇게 센스 있게 하신다고요 티프를? 이런 상황을 아마 몰랐을 거기 때문에 네네. 진짜 나 농담 아니에요. 네. 넷마블 회의 들어가야 돼. 바닥 피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장판이 이렇게 깔려. 여기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롱데드의 패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패턴이 계속 변화를 하고요. 이 패턴을 조금씩 파악하면서 패턴에 맞는 이 움직임을 좀 구사하셔야 돼요. 스턴까지 일단 걸어놓고 때리고 오. 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태그 스킬을 통해서 추가적인 데미지를 얻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그렇죠. 한데 아까 전에 뒤에서 보니까 죄송한데 저는 캐릭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오, 잘 됐어. 와 변진주 네. 피지컬 좋았어요. 아이, 아 대세기요. 네. 자 또 Q 스킬도 잘 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요쯤 되면 뜨뜻님이 약간은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되게 공손해졌는데요. 요거는 팀 편성부터 일단은 그 뜨뜨뜨뜨님네 팀 편성도 한번 살펴보면서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꾸태뉴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아니 이거 30분 컷인데 이거 10분 컷 맞아요 이거?
너무 잘해 지금. 말이 안 돼요. 초비상이라니까 진짜. 지금 넷마블 초비상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표적을 한두 개 정도는 좀 놓쳤어야지. 없던 선물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이제 아 이거 30분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진짜. 아니 한 11분이면 깨겠는데 진짜? 네. 아,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이 다운이 됐을 때 그 선수가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모두가 죽기 전까지 못 들어와서 주설이님 지금 좀 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비상입니다. 네, 주설이님 이거 뭐야 맞아 이렇게 주설이 아 죽었어. 이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어 주설이. 일단 주설이님이 갔어요. 비상! 아 비상이야 비상이거든요. 진짜 비상이에요. 네 변승준님과 이제 임선비님이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 대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죽고 같이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둘이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임선비님의 움직임이 꽤 좋은 게 굉장히 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이용해주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거 아 이거 하나 맞긴 했는데 살짝요. 죽어요. 왜냐면 저는 대쉬기를 사용할 때 요 멀린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스태미너를 적게 써요. 그래서 움직임을 할 거면은 이 멀린 캐릭터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잘 이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강한 이 좀 캐릭터들이 있는 거고 방금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멀린처럼 피하는 거 이렇게 또 좋은 캐릭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그렇죠. 이용해 주셔야 돼요. 버프나 디버프 같은 것들 써. 잠깐만요. 약간 위험해. 바닥 조심해요. 바닥 조심해요. 약간 맞는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전조 같은 그 장판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잘 안 보이게끔 일부러 만들어 놔가지고 네.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잘 피하고 있어요. 자 이제 티오레의 스킬이 좀 탔어요. 이거 힐 찼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 넷마블 비상. 12분 때 클리어하게 생겼어요 넷마블. 야! 선물 갖고 와요. 넷마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넷마블도 비상이고 우리도 비상이다. 아 비상이 우리 큰일 초비상입니다 진짜. 야, 우리 뭐 해야 되냐. 야 진짜 지금 이거 근데 임선배님이 다시 한번 좀 힐을 그렇죠. 좀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일단은 뭐 어쨌든 힐이 돌아올 수 있는 스킬이 돌아오는 타이밍까지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는 1팀의 마무리를 짓겠다. 트라이를 여러 번 할 필요 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다. 대결한다. 조심해야죠. 될 것 같아요.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큐가 들어왔고요. 큐 스킬로 근데 상 떴어. 롱데드 떴어. 자 일단은 안 맞았어요. 조심해야 돼요. 다시 이거. 힐 깔았고 일단 바닥 조심. 다시 한번 조심합니다. 그렇죠. 자 어그로 왔는 거. 찾아야 돼. 어디 갔어? 아니 그 아래서 보면 여기서. 오케이. 아래서 보면 거의 끝나갑니다. 네. 이건 거의 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을 했던 30분의 시간에 반도 안 되는 시간에. 변승주 세긴 세다. 네. 롱데는 세긴 세다. 아 됩니다. 이거 이렇게 변승주 팀의 요 투표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박 웃음. 와 네. 이거 몇 분 안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 변승주 팀에 투표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모두가 마무리입니다. 월드 클리어. 넷마블이 30분 동안 못 잡을 거랑 호언장담했었던 그거를 무려 A랭크로 12분 만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팀을 갑자기 막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캐릭터를 막 바꾸면서 팀편성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셨대. 자 일단 팀편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뚜뚜뚜뚜님은 티오를 안 했고요. 예, 안 하셨어요. 어차피 나는 원딜 같은 느낌이야로 그냥 그렇죠. 나는 때리겠다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멜리가 보이고 혹시 그러면 우리 뭐 꾸띠뉴님이나 이유란님의 캐릭터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캐릭터를 했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러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꾸띠뉴님을 일단 보고 했네. 했어. 꾸띠뉴님이 했네. 네. 일단 뭐 칭찬하시면서 결국에는 네. 고르신 것으로 보이고요. 약간 강압적으로 당한 느낌은 어쩌나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유라님도 같이 했군요.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뜻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뒤에서 힐이나 줘 뭐 이런 수준 아니야 이거. 네, 진짜 계속 힐 주면서 만피 유지하면서 이제 들렀는 그런 그림들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뭐 해요? 지금 이제 시작을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시작. 혹시 문 여는 거? 문을 안 열고 있구나. 아니 문을 열어야 가지. 그 문은 누가 열 수 있냐면요. 네, 뜨뜨님이 열 수 있어요. 자 이제 문 여는 거 배웠고요. 변승주 표정 밝아집니다. 변승주 표정 밝아져요. 자 일단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문데드. 일단 뭐 새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네. 일단 이 친구가 이따가 도망가서 아마 가서 싸우는 그 친구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그렇죠. 네, 일단 뭐 강해져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죠. 네. 진정한 흑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초반에 열심히 힐을 넣고 딜을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가버려요. 저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자, 이제 광차에 요 친구 같다. 말 많은 친구. 말 많아요. 말 많아. 네. 들어야 돼. 요게 이제 7개 대제 안에 박찬호 스타일. 굉장히 말 많은 그 맞아요. 친구 말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예. 내 이야기는 스킵도 불가능하다. 네. 내가 예전에 그 미국에 갔을 LA 갔을 때 그때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셋이서 같이 이제 창 들고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좋아요. 네네. 일단 뭐 관역을 벌써부터 내가 치고 계시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꽃띠뉴가 탱이야. 제가 앞에 있는 거 보니까 꽃띠뉴가 탱. 뜨뜨님이 딜 그리고 뒤에 유라님이 서포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근데 어차피 롱데드는 광역 딜이라서 뭐 탱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뭐 알아서 잘하겠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잘 깨기는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코티뉴님은 네. 이제 관역을 계속 마치고 있거든요. 근데 관역의 활성화가 아직 안 돼요. 네. 이제 활성화가 됐고 이제 들어갑니다. 연습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연습을 좀 해본 것 같고. 자, 그리고 한 분은 그렇죠. 아, 이거 역할 분담됐네요. 아, 좋아요. 다행히도. 아, 이거 손님들이 이쪽입니다요. 네. 자, 아직 게이지가 안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죠? 아저씨가 안 타서 그래. 아저씨가 안 타는데 엑셀부터 밟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급해요. 아이, 그렇죠. 네. 자, 이제 광차 슬슬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 이제 치워야죠, 그렇죠? 네. 아, 이제 F버튼 눌렀고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 엑셀 누구예요? 엑셀 좀 밟아주실래요? 엑셀 누구야? 엑셀 누구 시켰어요? 네네. 아, 꽃띠뉴! 아, 꽃띠뉴! 열심히! 힘들어, 꽃띠뉴 시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맨 앞에는 누구죠? 맨 앞에는 유란님이신가? 유란. 네. 아, 좋아요. 일단 뒤에 겁치세요. 저기 꽃띠뉴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 지금. 예? 아니 꽃띠뉴! 예? 잠깐. 그렇지, 이런 고거를 이제 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게이지가 있어요. 게이지가 네. 있는데 이 게이지가 다 차야지 빨라요. 엑셀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꽃띠뉴님이 뜨뜨님한테 약간 욕 먹는 거는 이유가 있다. 게이지 브레이크와 엑셀을 이제 잘 나 구분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띠뉴님 그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저희 이제 잘 치고 계신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아, 열심히는 일단 치고 있는데. 네. 자, 일단은 요거는 잘 맞춰줬고요. 네. 일단 잘 가고 있어요. 네네, 가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게이지가 차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엑셀이 잘 밟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에 것도 그냥 잘 때리면서 어쨌든 아까 전에 봤었던 거 잘하고 있어요. 네, 잘 푸시고요. 좋습니다. 네. 전방에 수상한 넣어서 아니, 아직 안 돼! 다녀! 나오는 둘이서 던지는데도 지금 이걸 못 잡는 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네, 무서웠는데 네. 일단은 뭐 크게 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멈추는 거 없이 아마 이번에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왼쪽 친구는 지금 못 때렸어요. 아하. 그런 걸로 보이고 이것도 쏴야지. 쐈어. 그냥 표적을 놓쳤습니다. 아, 표적들이 뜨는데 견승주 잇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표적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먼 길을 가게 되느냐. 네. 저희에게 시간을 벌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멀리 안 가고요. 아, 바로 그 정차합니다. 정차. 네, 정차해서 여기서 그냥 몹을 바로 잡는 그런 스타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몹들이 그러면 뭐 한두 마리 나오거나 세네 마리 잡으면 3층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꽤 많은 몬스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아요. 아저씨 이제 슬슬 좀 세워주세요. 여기까지만 갈게요. 제가 택시비가 많이 없어요. 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걸어가요. 이제 걸어가. 예, 걸어가셨어요? 끝까지 갈 생각 하지 말고 이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롱데드를 찾기 위해 와라이가의 방으로 향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만한 이런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차에서 내렸죠. 지금 앞으로 가보시면요. 이제 목들이 생겨요. 요거야? 뭐 만만하고만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우리 견승규 팀에 비해서 잡아야 되는 몬스터의 양들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못 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걸어야 돼서 중간에 불량배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광역기를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우클릭 특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전배기로 상대방 잘 잡아내고 있고요. 뜨뜨뜨님
잘하고 있는데요? 어, 이건 나쁘지 않은데? 어,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네. 어, 네. 뭐야, 왜 이렇게 빠를까? 우리 이제 게임 용어로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이제 모리사냥이라고 하죠? 네네네. 네, 몰아다가 지금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 네. 이렇게 됐을 때 넷마블이 원하는 그 그림. 아, 인플루언서분들 길을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예, 가능성만 일단은 없으면 됩니다, 일단. 그렇죠. 길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뭐 몹들이 먼저니까. 그렇죠. 몹을 처치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생길 거예요. 문이 있습니다. 열 수 있어요. 어그로가 끌려 있으면 사실 문을 못 열기 때문에 네. 일단 정답 마무리 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잠깐만 힐러. 힘으로 바꾸곤 했는데 저기 네. 누구야? 꾸띠뉴. 꾸띠뉴도 사실 힐을 쓸 수 있는 또 뒤로 뛰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체력이 절반까지. 잠깐만. 그렇지, 장판이로 가. 위험해, 위험해. 예. 아, 천천히 받아가면서 좋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막 힐러 어딨냐고. 그렇죠. 네. 아, 힐 뭐해? 힐 뭐하냐?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만피. 우리 피가 찼습니다, 체력이. 아, 그런데 이거 한 명은 길 찾으러 간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의 뜨뜻님이 약간 본인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역할 분담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 넷마블이 생각했던 그 그림. 아, 아이고, 아이고 몸을 끌고 오기 시작했어요. 아, 몸을 끌고 오기 시작했어요. 뜨뜨뜨뜨. 찾으라는 길을 안 찾고. 아, 이렇게 되면. 아, 일단 길을 찾아야 돼요. 일단 빨리 찾긴 찾아야 돼요. 네, 동네 무서운 형들이 발견을 해버려가지고. 자,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아, M자를 누르면 맵이 뜹니다. 그렇죠. 세상에. M. 이제 그렇죠.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안 가봤었던 길은 어디지? 한번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내가 갔던 길에 대해서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기는 색깔이 조금 다르네. 색깔이 다르다고요? 색깔이 달라요. 이쯤 되면 엄청난 힌트라고 보여지죠. 아이고, 색깔이 하나가 다르네. 색깔 어디가 다른 거죠? 저 누가 봐도 위에 빨갛잖아. 야, 저거는 누가 봐도 알지 않나요? 아니 너무 달라서 아예 딴 데인 줄 알았네요. 네,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을 찾았어요. 열고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왕관을 갖고 있는 뜨뜨뜨뜨입니다. 그렇죠. 네네. 아, 문 열기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이제. 근데 왜 안 열리느냐? 왜 안 열리죠? 어그로가 끌려 있으면 아, 뭐다? 여기 한 명이 있었네요.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 다른 사람도 열려요? 다 열려요? 다 열리는군요. 그러면 넷마블 아저씨가 잘못 알려준 걸로. 넷마블 아저씨 어딨어? 하여튼 비상이야! 넷마블 비상! 비상! 빠문에! 네. 아, 좋습니다. 일단은 다 처치를 좀 해. 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자, 시간을 굉장히 여기서 많이 뺏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실. 네. 아미 상호 됐다. 서로 열겠다고. 한 명은 푸시 그 있잖아요. 밀고 당기는 거 있잖아요. 풀인데 항상 밀잖아 우리.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근데 와 있네. 또 있어요. 잡아야 될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변승조 팀의 롱데드를 만나서 잡을 시간이 8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몹들을 정리하느라고 다 이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기억나기로는 변승준님께서 셀라였었나? 네. 캐릭터 하나 못 찾아가지고 난리 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오늘은 아주 편안하죠? 아, 오늘 어제 그렇게 좀 힘드셨기 때문에 그럼요. 보답이 됐고 그래서 예습을 한 거예요. 아, 예습 필요하죠. 사람이 진짜 고난 뒤에 이게 또 찾아오는 거잖아요. 고난 뒤에 깨달음이. 출연료 들어옵니다. 아, 고난 뒤에 출연료 들어오니까 일명 진짜 빡세게 플레이할 필요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야, 알아서들 해라. 야, 알아서 해. 유라님. 아, 잘하고 있네요. 알아서 하고. 아, 나 맞았어. 아니, 맞았다. 맞았어. 아유. 어그로를 받아버렸어요. 앞에서 일부러 꾸띠뉴 선수가 지금 데려왔네. 데려왔어. 약간 몰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아, 우리가 꾸띠뉴 팀을 몰이사냥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네네네. 네. 자, 일단, 아, 재미를 또 굉장히 또 오히려 주고 계신데. 오호, 잠시만, 얘 왜 안 죽어? 오케이. 됐습니다. 네. 아, 좋아요. 지금까지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 명이 열고 있으면 또 한 명이 어그로 끌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는 네. 이제 힐부터. 아니, 네. 여기다 깔면 서로 호흡이 맞아가겠지, 이제. 맞아. 힐을 앞에 깔아줘야 되는데. 아, 이제 맞아가겠죠. 와서 봐더라. 아, 야, 뭐라고? 꼬우면 와서 봐더라고? 어쨌든 힐을 깔아줬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원래는 힐러들이 그럼요. 권력자입니다. 네, 힐 주세요. 안 주면 요 자 붙여줘야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뭘 할 수 있는데.
때문에. 자,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네. 점프로 왼쪽 길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있었던 다리에 오브젝트를 여는 방법인데 점프로 가네요. 이러면 떨어진다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아! 사망.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요? 사과해야죠. 아니 사과부터 해야지. 아. 아니 근데 이 그냥 이때 다시 이유란 다시 갑니다. 아 이유란. 자 이유란만 보자. 살았어. 피디님 이유란만 보여주세요. 이유란 하나. 화이팅. 화이팅. 둘. 화이팅. 아 왜 넓은 데로 자꾸 가? 화이팅. 이 코스로 좀 가지. 아, 알았어요. 아 그래도 거 나갔습니다. 어 요게 문제네. 아, 조심. 화이팅. 아니 스킬을 왜? 아 갈린다. 아! 다른 부스 죄송합니다.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피지컬 다시 한번 살려서. 아 가능합니다. 갑니다. 피지컬. 피지컬. 아, 어. 인코스로. 아, 그렇죠. 한 번 더 붙어서. 어쩌죠. 어 잘했다. 붙자. 잘했다. 자, 요거는 아 빨리 가버린다.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이거 되게 작은 컨텐츠인데 되게 잘 살려주셨네 이유라님께서. 이제 다른 팀원들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네, 유라님 좀 데리고 가주세요. 같이 좀 와. 유라님 좀. 네,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가면. 네, 유라님 혼자서 지금 다른 컨텐츠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 저 앞에 있어. 아 이거 나 싸우고 문을, 있었구나. 해결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자마자 사기였죠. 좋아요. 오자마자 갑자기. 네. 유라님 아껴놨던 미안해서 힐 장판 깔았어. 아 이런 거 좋아요. 싸우느라 힘들었지. 아 그럼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같이 해설해 주시고요. 이미 이렇게 되면은 우리 변승준님 팀 인선비 주설이님 팀의 시간은 일단 아 초과가 됐고요. 네. 아! 이제 할 말 없지. 자기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할 말 없지. 길 찾아와야 돼. 아하, 네. 이거 길 찾아와야 되네. 자, 길을 모른다. 그러면 M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의 모든 스노우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표적에서 시작이 되었다. 표적 하나만 맞췄으면 그냥 가는 거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길을 또 알아버렸네 한 번에. 오. 아니 근데 게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 길을 잘 알더라고요. 아 그런데 찾더라고요. 어제 변승준님은 아니었어가지고. 어제 그거 한 번 저거 했다고 지금 며칠째 승헌이 형 목 나가는 줄 알았잖아요. 첫날부터. 네, 아, 자 찾았어. 바로 찾았어요. 아 좋아요. 아, 네, 팀원들과 일단 만나기 성공을 했고 네. 아 드디어 이제 왔어요. 드디어 와, 왔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네, 와라가부터 일단은 우리 바지 사장님. 네. 아, 와라가 어느 정도 때려놓고 나서 아 우리 진보스 만나긴 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기체들은 좀 조심해 주긴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시간은 이미 넘기긴 했습니다. 아, 일단 넘겼어요. 일단 넘겼으나 그렇죠. 자 여기에서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요. 이제 깨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깨는 거가 목표가 됐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진보스 롱데드가 나왔고 이제 떨어집니다. 이쪽 떨어져요. 아 이렇게요. 어, 네. 자 위에서 뚝 떨어졌고요. 자 이제 진정하시려고 보여줄 때가 됐죠.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해요. 일단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에피타이저다. 이제 제대로 된 우리들의 호흡을 한번 보여주겠다. 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에피타이저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회를 먹으러 갔는데 앞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배가 불러서 결국 회를 못 먹는. 아? 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앞에 곡들을 너무 많이 처치하고 왔어요. 네. 그래도 이미. 우리 긍정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아 어떻게든 일단 깨겠죠. 그래도 지금 일명 그 닭딜. 아 지금 완전 데미지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놔서 생각보다는 바닥 조심. 유라님. 그렇지. 아 힐 장판을 네. 예, 그 빨간색 장판 위에다가 깔아가지고 지금 힐을 못 받고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아니 앞이에요. 그렇죠. 네. 20초가 남았어요. 대시기를 통해서 빠지면 좀 더 빨리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이용을 해줘야 되겠고요. 아 뭐야 이거. 뚜뚜뚜뚜. 어? 피가 없어 보이는데요. 뚜뚜뚜뚜. 가셨나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망하는 선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모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리트라이가 안 돼요. 아~ 자 선택하세요. 이유라님이랑 지금 꾸댕유님이 둘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빨리 죽고 빨리 다시 해서 다시 세력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네, 본인들의 선택이긴 합니다. 둘이서 깰 수 있으면 깨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뜨뜨뜨뜨님이 회의하고 네. 있어. 회의하고 있어. 어떻게 하냐? 아, 있어요, 있어요. 빨리 죽어. 야, 죽어. 뜨뜨님, 뜨뜨님 의견 네네. 어때요? 어, 그냥 버스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믿어보겠다. 믿어보겠다. 오케이, 믿어보기에는 좋습니다. 유라님 그렇죠, 그렇죠. 힐, 힐. 자, 일단은 바닥 깔아주면서 네.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꾸디뉴 선수와의 위치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사실상 꾸디뉴 선수는 본인의 어떤 체력을 다 회복시키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네. 절반 이하까지 떨어뜨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페이지가 바뀌게 되면서 바닥이 굉장히 많이 깔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할 건지 바닥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자, 멀린 있으면요. 멀린으로 피해도 좋습니다. 아이, 좋아요. 멀린 네. 바꿔주는 거 좋고 네. 아무래도 힐을 쓸 수 있는 캐릭터로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서 힐만 피해. 네, 힐장판 같은 거 깔아주면서 일단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거 네. 길게 봐도 돼요. 시간 아직까지 15분 정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시간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자, 아야야야야야. 피해 주면서 자, 피하기가 너무 힘들다. 난 피지컬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세 번째 캐릭터가 멀린입니다. 네. 멀린의 우클릭이죠. 그럼요.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 바로 대시기가 됩니다. 또 뒤로 빠지는 것도 전멸이에요. 전멸. 전멸기. 뭐, 시프트 키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또 빠르게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또 체험전에서 재밌게 즐겨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롱데드를 계속해서 공격해주고 있습니다. 떴어요, 떴어요. 자, 아무래도 3명이 아니라 2명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살짝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명이서도 충분히 깰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끝까지 한번 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창판으로 가! 창판으로! 근데 조심해! 근데 조심해! 오지마! 온다! 바닥 조심! 오지마! 누구야? 아, 이유란! 오, 이유란! 저 요렇게, 요렇게 빠질 수 있어요. 어우, 좋아요. 멀린의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데미지가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스킬 쿨도 찼어요. 네.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자, 이제 오죠. 자, 점프. 피해 주면서. 그렇죠. 아니, 점점 잘하시는데. 다시 힐까는 꾸띠니 어딨어? 꾸띠니 죽어. 꾸띠니 죽어요. 아, 꾸띠니 죽고 이유라도 바삐 이하로까지 다시 한 번. 야! 우리의 라스트 호프 누굽니까? 이유라입니다. 뜨뜨뜨뜨 꾸띠뉴를 믿었는데 이제 혼자서 롱데드를 자 이렇게 되면 합니다. 아 우리의 명장 뜨뜨뜨뜨 아 둘이서 해결해 줄 겁니다. 예, 그 꿈은 그런데 이유랑 그냥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아 제발 저를 때려주세요. 아 이렇게 세 명이 모두 다 사망하고 맙니다. 변승조님 박수 찍혔어. 자 리트 들어갑니다. 리트 들어갑니다. 리트. 아, 원래는 아니, 이 그림을 원했던 게 넷마블이 원했던 그림이었었는데 맞아요. 한번 죽어라. 네. 한번 죽을 것이다. 변승조 팀은 방송이고 무대고 보고 가면 우리 깨고 보겠다. 그렇죠. 아 그리고 뜨뜨뜨뜨 팀은 뜨뜨뜨팀은 아 본인들이 원치 않게 좀 아쉬운 그런 장면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언제나 모든 저희가 지금 무대에서 하고 있는 이 행사들이요. 팀을 짜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사실 아 이쪽 팀은 좀 실력파. 네. 이쪽 팀이 좀 재미나게 네. 해주기를 원한다 막 이런 거고 한쪽 팀은 당연히 못할 거라서 네. 네, 그런 흥미를 좀 주시길 원했는데 지금 계속 반대로 가요. 거기다가 알아요? 제가 살아생전에 네. 봤었던 임선빈님의 자세 중에 가장 거만해. 저런 자세 처음 봤어. 와 거만한 자세. 아니, 거만할 만한 시간이에요. 아 이거. 12분 때. 말이 안 돼. 미쳤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잠시 후에 이제 시연전으로 가시거나 추후에 이제 7개 대전 오리진이 나오게 되면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이게 네. 쉽지 않거든요. 아, 12분에 했다는 건 너무 잘한 거예요.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도 반피가 어이 뭐야 이거. 이유란의 사망. 이렇게 되면 뜨뜨와 꾸띠뉴가 가지고 있는 저 체력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티오레가 있어요. 네. 있어서 이러면 뜨뜨뜨님이 얘기해야죠. 제발 같이 하자. 미안해. 이제는 나 힐 좀. 우리 원래 한 팀 사랑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잠깐만 위에 지금 악마 야, 표시 악마 어그로야. 표시 아이고 자 보셨죠? 위에 악마 표시가 웃는 표시처럼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이 어그로에 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같이 계시면 안 됩니다. 아 뜨뜨 실패. 그런데 뜨뜨 때리러 간다라는 거 좋은 선택일까요? 자 일단 바꿉니다. 잠깐만 뜨뜨뜨뜨 왜 또 실패냐고. 야 힐 아 사랑해. 아 사랑해 꾸띠뉴. 고마워.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꾸띠뉴. 파당. 자 힐 살짝 깔면 힐 살짝 끌었어. 큰일 났네. 뭐 바닥 피해요. 또 갔다. 또 사망. 아 우리의 라스트 오프 누구? 진짜 이번에 꾸띠뉴입니다. 아 정말 그 뜨뜨뜨뜨 팀이
바꾸셔야 되겠네요. 또또또또로. 아, 그러니까요. 예예. 예. 지금 또또또또님과 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그래도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변승주님 팀에서 아, 많이 못했던 그 장면들을 아 지금 많이 채워주고 있는 시간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희가 방송 분량 채워라. 우리는 우리 팬들에게 아, 선물 주겠다. 거의 뭐 임선비님 이제 자세 좀 거만하지 않아도 돼. 너무 거만한데 임선비님이 아, 선배 치고 너무 건반합니다. 지금 건반합니다. 네, 아, 진짜. 그래도 쿠티뉴 혼자서 어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지금 완전 얼굴이 보시면은 어 진지해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쿠티뉴 진지함. 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는 킹으로. 근데 쿠티뉴님이 혼자서 지금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왜냐면 혼자서 들어가서 하는 경기와 네. 이 세 명이 들어가서 하는 경기는요. 체력이 달라요. 체력이 정확하게 3명이니까 3배 됩니다. 아 맞습니다. 3배의 체력을 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쉽게 말씀드리면 꾸티뉴가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체력으로만 따지면 네네. 그렇죠. 3배가 됐을 경우에는 풀피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만핀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만약에 30분 안에 안 되면 뭐 네 예, 탈락?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뭐 탈락보다는 뭐 앞으로 체면 세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아 그런 생각 좀 들기는 하고요. 네네. 아 손 들었다. 리트 들어갑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포기했어. 세상에. 야 아, 이거 큰일 났네. 아마 올 테면 와봐라. 네. 예. 주선님.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귀엽네요. 알았습니까? 아니, 잠시만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이 아예 두 손을 다 놓은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요. 네. 일단 아 꼬티뉴님 예. 예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진짜 힘을 개 똥같이 짠 것 같아요. 와 미치겠네 지금. 와 나 아, 지금 네. 어, 똥이라고 해서 감사하다. 저 아, 되게 네. 어, 큰일 날 다 나올 줄 알고 네. 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복식 이름 나올 줄 알고 오, 깜짝 놀랐어요. 코만 네. 얘기 나올 줄 알고 네. 일단 집중할 것 같아요. 아, 일단 집중하니까 집중. 우리 이제 그만 놀리고 네. 남은 시간 한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아, 요 타이밍 동안 저희가 한번 집중할 수 있도록 아, 더 이상의 저희도 어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안 할게요. 아, 집... 아. 안 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희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유라님이 힐도 또 주면서 뜨뜻님이 계속해서 또 집중을 하면 네.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한 희망편이시네요. 아, 희망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 7분인데 못 깨면 안 되거든요, 사실.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아, 와, 쉽지 않죠. 롱데드, 아, 프로게임 하셔야겠어, 세 분. 아, 진짜로, 와, 이렇게 아, 어려운 거였어요. 네,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네. 아, 우리의 또 변승주 팀입니다. 아, 지금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더 오래 할 걸 그랬다라는 좀 후회는 안 되세요? 자, 억울해요, 억울해요. 뒤쪽으로. 다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근데 사실 처음 보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레이드라는 게 원티에 깨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일반적이고 사내에서도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넷마블 했어도 30분 시간 준 건데 아 이거는 뭐 변승주 팀이 머리 잘 쓰긴 했죠. 아 그러니까 임선배님이랑 또 두서리님이랑 아 그러게요. 아, 이렇게까지 또 팀합이 잘 맞을 거라고. 자 미치 그래도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바닥은 좋습니다. 바닥 조심하고요. 네. 이게 연하게 깔리는 바닥이기 때문에 피해. 그렇죠. 미안합니다. 내가 오성현 해설이 가서 하세요. 아 가서 하셔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 제 자랑 좀 해도 됩니까? 네. 9분 컷 나옵니다. 혼자요? 네. 혼자 9분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SL 랭크 딱 찍어줬죠. 오. 아, 자랑해줘야 돼요. 해설은 네. 원래. 괜히, 자 어쨌든간에. 네. 자 롱. 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지금 딜이 폭딜이 들어갈 만한 때. 아 근데 바닥 대식이 아 스태미나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잘 네.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유라님이 툴이 돌아올 때까지 티오의 툴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잘 버텨주냐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잘 빠졌고요. 잘 빠졌고요. 자 이렇게 자, 되면 바닥 깔리죠. 바닥 깔리는 거 쩔쩔쩔쩔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체력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면서 많이 다쳤다. 많이 다쳤다. 네. 이걸 보니까 이제 무서움이 없이 약간 다가가는 게 있네요. 아 그럼요. 뜨뜨뜨뜨 네, 거기다가 이게 약간 지하 세계에서의 어떤 플레이다 보니까 바닥 조심.
약간 시각적으로 좀 헷갈리게 일부러 좀 구성이 아, 되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아, 조심해야 돼요. 몰랐잖아요. 네. 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하, 약간 온탕 그 열탕에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그렇죠. 네, 많이 바닥 조심. 하필이면 또 그쪽에 깔려가지고 원치 않게.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궁극기까지. 아 뜨뜻 사망인가요? 뜨뜻 사망으로 아. 보이긴 하고요. 콘티뉴님이 또 쳐다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혼자 남은 이유란입니다. 자 최대한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네. 조금씩 깎아서 하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이제 시오레가 일단은 아직까지 힐이 있을 때까지는 약간 좀 시간 필요하고요. 자 피하기는 제일 잘 피해. 한 5초 정도 있다가는 힐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플레이하면 충분히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유라님이 하고 계신 게 이제 멀린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멀린이라는 캐릭터가 그렇죠. 이제 원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난 피지컬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께서는 멀리서 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쉬우니까요. 힐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자 위치는 반대쪽입니다. 와 잠깐만 이거 뭐 이거 이유라님이 깨면 아, 정말 체력. 대박인데. 아 이거 초대박이죠. 야 바닥 조심. 바닥 어디 있어? 바닥만. 잘 피했다. 잘 피했어. 잘했어, 잘했어. 조심. 이제는 달라붙어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일단 귤을 넣어서. 자 됐죠. 데미지까지 살짝 다 끝나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칼 가보고. 또. 아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 와.